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일단은 도화살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인기가 많으면 도화살이래 라고 할게 아니라 도화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지, 왜 인기가 많은지도 이해가 빨리 가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화살, 여기 도화, 살은 아시죠? 무슨 살, 무슨 살. 여기에 붙은 도화라는 것은 복숭아꽃이에요. 이 복숭아꽃이 얼마나 이쁘냐면 이 꽃이 한번 피면 벌과 나비들이 아주 수없이 달려들거든. 그래서 그걸 사람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도화살이 있다. 도화살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화살이 이제 뭐 도화살이 인기가 많다. 인기 많은 사람은 도화살이다. 근데 도화살은 이쁜 거예요. 이뻐서 인기가 많은 거야. 이쁘지 않은데도 인기 많은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쟤는, 아니, 뭐야? 나보다 못생겼는데, 뭐 저렇게 인기가 많아? 묘하게 사람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끄는 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홍염살이라고 해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도화살하고 홍염살을 구분을 안 하고, 이제 뭐, 쟤는 왜안 이쁜데, 그럼? 도화살은 이쁘다며요. 근데 홍염술 쟤는 안 이쁜데 뭐예요?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홍염살은 외모와 상관없이 안에 그 사람만의 기운으로 이런 사주들이 있어요. 홍염살이라는. 그래서 도화살과 홍염살이 합해져서 이것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힌 거죠. 정말 끝내준다. 이제 이런 것을 두개다 가지고 있어야만 대박이 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인기를 먹고 사는 분들, 내지는 이제 화류계 쪽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지금 도화살이나 홍염살 같은 경우는 살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걸 또 따로 이렇게 좀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은 살이라고 앞에 잖아요. 이 살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도화살이 너무 없어서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너무 과하면 과해서 힘들고 또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 가기도 해요. 그런 방법이 뭐 태어날 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상적인 특징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어떻게 생긴 분들은 도화살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생긴 분들이 다 도화살이 있다고 그 상대가 탓을 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반드시. 다내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처진 눈, 통통한 볼. 요런 애교살이라고 해요. 애교살, 도톰한 입술, 또 속눈썹이 길다. 뭐 요런 이제 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본 도화살은 가장 중요한 도화살의 핵심은 눈과 눈썹. 거기서 사실은 아주 많은 조화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눈과 눈썹이 큰 영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 눈썹이 처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다 이쁜 거네. 근데 사실은 도화살이 뭐예요? 이 타인으로부터 이뻐 보이고 관심을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도 성형외과 가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도화살하고 상관없지만 그걸 모르지만 화장을 할때 이렇게 하니까 예뻐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장법을 하는 거예요. 도화살 메이크업. 그렇죠. 생활 속에 묻어 있는 거지. 도화살을 좀 없는데 이런 걸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뭐 비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있는데 그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괜찮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내가 지는 거라면 그죠? 그런데 괴로우신 분들 있어요. 도대체 왜? 나는 왜? 그래서 그런 것들만 채워진다면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그것 때문에 힘들지 내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힘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방문하셔서 적당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